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도 뵙게 되네요. 어떤 집에 갔더니 처음 오셔서 반갑고 또 다시 보니 반갑고 세 번째 오시는 분한테는 단골이라서 반갑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세 번 하고 단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 단골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소망도 하나 가져봅니다. 여러분 먼저 복습하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덕은 금지하는 것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화를 덜 내려면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과 같다. 그래서 기준이 내가 줄일수록 덕도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아 가물가물 하시다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라고 머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억력이 너무 생생하다면 그 섭섭한 거, 그 후회되는 거, 그 마음 아팠던 것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올라와서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게 뭐더라? 물론 냉장고 속에 시계를 넣고 뭐 시계를 찾고 이런 거는 약간 곤란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미덕2 잘 화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보너스가 참 중요해요. 화를 낼까 말까. 이것은 상대의 의도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업무를 못했다고 막 화를 내요. 그런데 나를 정말 인격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철저히 부셔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화를 낸다면 이것은 맞받아쳐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그냥 서류를 탁탁탁 치면서 아 이게 뭐야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이걸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화가 나지만 화를 내가 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일로서 나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거고 잘 안 풀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지 나라는 인격 자체,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화를 낼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미덕이라고 우리는 보너스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미덕에서 기억하십니까? 와... 지금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으셨던 한 분이 기억난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어떻게 화를 내라고요? 내가 좀 어두워서 그런데 이 분야는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런데 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화를 표현하면 훨씬 듣는 사람도 좋고 처남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화를 잘 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너스까지 합해진다면 여러분은 벌써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교수님 제가 교수님에게 유튜브 보고 화낼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듣고 나면 와 상대가 화낼 때 정말 지대로 내가 치받고 싶지만 덜 치받았어요. 이런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넘버 3 우리는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입니다. 3세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화를 잘 받는 법을 지금부터 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배울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가위바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아, 제가 이겼나요? 여러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실시간이면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가위바위보! 아, 제가 이긴 분도 있고 진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가위를 냈을 때 주먹을 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걸 낸 분도 있죠.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가위바위보예요. 뭐 왕인 거예요. 하면은 막 뭐 상품도 받아오고 20명 뭐 30명 다 이겼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계산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누구한테 졌냐면 전학원 애한테 진 거예요. 걔는 몰라요. 걔 자체가 규칙을 몰라. 그리고 아무렇게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규칙대로 하는데 얘가 규칙이 안 맞으니까 어이없이 첫판에 져서 우리 아들 눈물을 머금고 가위바위보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여러분 인생은요 가위바위보와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저 사람한테 질 수가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늘 이길 수 있는 인생 경기는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이번에 졌다 화가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이번에는 잘 돼서 다행이다. 그러나 다음에 되면 어 그래 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나 업무에서 칭찬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회사 일할 때 어떨 때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이게 평범하고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고 가정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칭찬받으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늘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평화지대, 녹색지대가 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화를 잘 받는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은 뭐다? 가위바위보. 언제나 내가 이길 수 없다. 언제나 내가 인정받을 수 없다. 언제나 내가 사랑받을 수는 없다. 때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때로 힘든 일이 생기고 때로 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6, 7화를 차지하고 내가 원하고 뜻대로 되는 것은 길어봤자 3, 4할밖에 많아봤자 3, 4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인생의 부조리, 인생의 모순, 인생의 괴로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에게 화를 잘 받는 베이스라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쩌면 인생은 주사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사위를 사서 우리 아들한테 주면서 승준아, 이 주사위를 한번 굴려봐. 굴려가지고 네가 용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아들 어릴 때였어요. 난 4살 때 번개맨으로 제 배 위에 뛰어내렸던 그때였어요. 주사위를 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삼촌 고모들이 있을 때 인생은 주사위다. 그러면 다들 너한테 물을 거야. 왜? 하고 물을 거야. 그때 네가 이렇게 대답해. 어떻게 아빠?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주석에 두루룩 굴렸어요. 그러면서 주사위 승준아 왜 굴렸어? 삼촌이 얘기했을 때 얘가 저한테 배운 작전대로 인생은 주사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꼬마 철학자가 나왔네. 왜? 하고 고모가 물었어요. 그때 얘가 이렇게 무슨 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고모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얘 천재 아니야? 얘 너 아들 천재인 것 같아. 와 인생의 이치를 안다. 그러면서 만원 그렇게 번 돈이 42,500원을 벌었다는 거죠. 외화벌이를 톡톡하게 한 거죠. 정말 인생은요 주사위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야단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화를 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인생은 주사위와 같다. 무슨 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내가 6을 바랬지만 1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1을 원했는데 6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1과 6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1이 나왔을 때 그럴 수 있어 하고 적응하는 사람, 6이 나왔을 때 어허 그럴 수 있네 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분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 번씩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한테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명상록에 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야 너는 오늘 네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너한테 아부를 떠는 아청꾼도 만날 것이고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중상모략하는 모략가를 만나기도 할 것이고 너한테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만날 것이다. 너는 오늘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날 것이고 별의 별 일을 다 겪을 것이다. 그러니 아우렐리우스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늘 아침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것은 아침 마음의 보약이자 보험이다 생각하고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나 혹은 사회 생활을 할 때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 번씩
서원아, 오늘은 별 사람 다 만날 거야. 별일 다 겪을 거야. 놀라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만나러 이곳으로 올 때도요. 그랬어요. 교통경찰한테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트럭이 갑자기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막상 갔더니 그 팀장님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촬영하는 촬영 장소가 엉망일 수도 있고 별의 별일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팀장님이 너무 괜찮고 촬영하는 분도 괜찮고 그러니까 세팅 장소도 너무 좋을 수 있을 거야. 그때도 놀라지 마. 저는 지금 후자로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는 게 첫 번째 제가 강사래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보험을 들었거든요. 놀라지 말아라. 만약 여기가 엉망이었어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고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침에 보험을 들었거든요. 보약을 먹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놀라지 말자. 저는 이것을 50 플러스 인생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이상 살아보시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자식 뜻대로 됩니까? 배우자가 뜻대로 돼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회사가 내 뜻대로 돼요? 상사가 움직여요? 세상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세 가지밖에 안 남잖아요. 내 머리 숏커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손톱 깎는 거, 발톱 깎는 거, 그것 외에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살 빼는 거요. 뜻대로 안 됩니다. 살 찌는 거 뜻대로 안 됩니다. 말 유창하게 하는 거 뜻대로 안 돼요. 성격 바꾸는 거, 아유 제가 얘기했잖아요. 택도 아리마생이라고.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둘러싸여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비극성, 인생의 본질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별일이 다 생긴다. 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요. 그가 하는 말이 크게 놀랍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아, 뭘 그리 놀라나? 응? 왜 놀라느냐? 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화를 잘 받는 방법은 이번에는 기대를 내리는 것에 있어요. 인생에 대한 기대를 내리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상담을 한 어머님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요. 딸이 IQ가 8, 90밖에 안 돼요. 근데 아들은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하는데 딸한테는 화를 낸 적이 없대요. IQ가 8, 90이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 겨우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아들은 전교 1등이야. 그러면 아들한테는 화를 안 내야 되고 딸한테는 화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반대인 거예요. 딸한테는 하나도 화를 안 내는데 아들한테는 너무 화를 많이 내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상담을 왔어요. 아, 벌써 알아들으신 분이 계신다, 그죠? 왜 그렇겠어요? 바로 기대거든요. 아들한테는 조금만 더 하면 네가 서대문구 1등하고 조금만 더 하면 서울시 1등하고 조금만 더 하면 전국 1등 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하는 것 때문에 아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딸한테는 기대가 제로기 때문에 네가 웃기만 하면 아유 오늘은 또 두 번 웃었네 오늘은 밥도 잘 먹네 기대가 제로다 보니까 딸이 하는 모든 게 이뻐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들한테는 기대가 100이니까 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로 가게 돼서 딸에게는 플러스 인생을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들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 상식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이게 너무 수수께끼라서 저한테 상담을 왔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팀장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내 부하 직원이 이 정도로 이래올 줄 몰랐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게 되고 그가 화를 낼 때 이것을 제대로 못 받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우리 연속극에 단골 메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남편이랑 바람이 났어. 그때 여자 동창생한테 그래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삶이라니까. 이게 인생 오전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인생 오후가 되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드는 걸 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익어가는 걸 어르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노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르신으로 살고 싶으세요?
노인으로 사는 사람은 세고 진짜 사투리가 널렸어요. 근데 어르신으로 사는 사람은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신다는 자체가 노인으로 가지 않고 어르신으로 가기 위한 티켓을 지금 잡고 열차를 타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베이스라인을 깔았으니 이제는 본선 티켓 어떻게 화난 사람 화를 내가 잘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때 늘 떠오르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일본의 스님이었는데요. 일본의 스님이 죽기도 하고 청정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아랫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그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진짜 남자는 아버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절에 한 번씩 가던 주지스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주지스님한테 다 몰려가서 네가 이 중로마 나와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스님이 용문도 모르고 나와서 나한테 쓸까가 무슨 일입니까 하잖아요. 뭡니까 어떻게 네가 시집을뚝대냐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애를 네가 임신시켰다면서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소데스까? 이 소데스까 뜻이 아, 그렇습니까?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놈아, 진짜 이제 우리가 너한테 시주 바치고 공양 바치고 종양한 게 너무 오해된다. 화를 막 내면서 애가 이제 곧 태어날 텐데 태어나면 네가 길러야 돼. 네가 애비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소데스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당연하지.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절에다가 맡겼어요. 이제 네가 키워. 그랬어요. 스님이 뭐라고 했게요? 아, 소데스까? 그러면서 또 애를 키운 거예요. 근데 양심선언을 했어. 애 아빠가. 제가 실제 아빠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서 스님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다 절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스님한테 사과를 하면서 스님 왜 그러셨어요? 나 안 됐을까?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스님 그런데도 정말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때 스님이 뭐라고 했을 퀴즈 정답을 맞추는 분에게는 커피 한 잔 무료로 쏘나요? 맞아요. 아 너무 많이 맞추셨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소데스까? 아 소데스까? 저는 일본어 세 가지만 알아요. 난데스까? 소데스까? 택도아리마세기 세 가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데스카는 일본어지만 평생 간직해도 좋은 말입니다. 화내는 사람은 그가 옳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가 100% 옳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니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 소데스카 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화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화가 노그라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선이 하나 있고 위에는 이성이 있고 밑에는 감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을 때는 감정선이 올라갑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럴 때는 이성이 거의 사라져요. 발표자 명단에 내가 있는 걸 봤을 때는 막 감정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요. 이성이 사라집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는 이성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내년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데 눈치 없는 신입사원이 팀장님 브로치 이쁘다 어제 동대문에서 사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이러면 도라이 아니야 이거 그때는 지금 브로치 이쁘다 뭐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눈치 없는 얘가 감정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성이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늘 이게 수평선 잔잔하게 그릴 때는 이성과 감정이 비슷할 때인데 화가 났을 때는요 이게 꼭지가 돈다 그러죠 정말 이 꼭지까지 마음의 꼭지까지 올라가서 이성이 실종되고 증발되는 상태거든요 화가 위에까지 쳐올라와요 그래서 네가 그랬지 이거 왜 이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눈빛 보세요 자기 확신이 100%예요 확신이란 신념인데요 신념은 나의 100%를 신념 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내는 사람 그래서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말 있잖아요 그래 네 팔뚝 굵다 이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 네 팔뚝 굵다가 화를 받는 한국의 제일 좋은 말이고요 일본어로 번역하면 아 소데스까가 되는 겁니다 아 소데스까 저는 이 방법을요 몇 년째 쓰고 있게요
15년째 쓰고 있어요. 15년째 쓰면서 아들이 뭐라고 화를 내면 어 그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 눈빛 보세요. 말도 보세요. 아내가 뭐라고 화를 내면 어 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순수한 눈빛 보이시죠? 그러나 이 뒤에는 음흉한 기술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요, 제가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소장님은 한 번도 화 안 내시죠? 택도 아리마생, 속으로 택도 안 내. 얼마나 화 자주 내는데. 뭐라고 해도 그냥 늘 잘 받아주시네요. 아니까, 몰라니까. 아, 소데스까. 그래, 니 팔도 굵다. 이걸 아니까, 어떻게 그거를 제가 일부러 전쟁을 해요?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다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손자 병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장수는 하수다. 근데 이긴 뒤에 싸우는 장수가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화도 그와 같아요. 내가요, 이 마음의 우위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우위를 딱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 언제 화낼지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화를 낼 때 그 사람 100% 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 아, 소데스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하고 한번 물러나면 이 올라갔던 감정이 조금 내려가요. 여기에 이성이 들어오는 거죠. 조금 차분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에 100% 공감해 주어라 하고 얘기해요. 이게 보너스예요. 예를 들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당신 요새 상담하고 강의한다고 맨날 늦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 얘기 중에 대부분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맨날 안 늦었거든요. 사흘만 늦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보,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이번 주에 월, 수, 금 사흘만 늦었지. 나머지는 다 8, 9시에 들어왔어. 뭔 소리야. 길 가는 사람이 들으면은 맨날 11, 12시, 1시에 들어온 줄 알겠네. 그럼. 아이고, 어지간히 빨리도 들어왔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서로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내 말 중에 1%는 맞는 게 있거든. 이번 주가 다른 주보다는 조금 늦긴 했거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게. 이건 아쏘 됐을까? 그러게. 이번 주에 좀 더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매일 늦은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The miracle of wife. 아내의 기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적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 소데스까? 아, 니 팔도 굵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100% 옳은데 내가 봤을 때 100% 틀린 건 아니야. 99%는 틀렸지만 1% 맞는 건 있다니까요. 그 1%에 100% 공감해 줄 때 와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당장 해보세요. 누가 화를 내요. 그러면 먼저 1차로 어떻게 하라고? 아, 소데스까? 아, 그래요? 하고 부드럽게 받아준 다음에 그 뒤에 1 플러스 1이에요. 그의 1%에 100% 공감해 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눈이 크게 떠지면서 이성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나하고 비로소 대화를 하게 돼요. 캐나다 의학팀이 조사를 했더니 화를 낼 때 사람의 IQ는 놀랍게도 30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150 이상이면 괜찮은데 110이면 큰일 났습니다. 뭔가 멍청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난 사람은 IQ를 회복시켜준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아, 소데스까? 1%에 100% 공감해줘라. 자, 베이스라인 다시 점검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런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상대가 화를 낼 때 100% 옳다고 믿는 상대에게 맞짱 뜨지 말고 아, 그래요? 하고 품넓게 받아줘라. 그 뒤에 상대의 말에서 옳은 것 하나를 찾아내서 100% 공감해줘라. 이것이 화를 내는 고수의 화를 잘 받는 비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가 풀려야 삶이 풀린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서초 50플러스에 우리 이 선생님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게 해주세요. 하시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소데스까? 그러면서
바쁘게 여러분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하고 나눈 세 번의 시간 두고두고 한 번씩 복습 겸 한번 보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 そうですか.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긴 것 같지만 짧았고 짧았던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았던 세 번 화가 풀려야 삶이 풀린다. 덜 내기, 잘 내기, 잘 받기 시리즈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시즌2 혹은 시즌3에서 여러분을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